한 개씩 따로도 충분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진짜 든든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15가지나 된대요. 혹시 오늘 메뉴가 코스 요리인가요? 다양한 종류의 맛까지 갖췄다는 음식을 만나러 지금 출발합니다. 밥 하시는 거예요?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자족식당. 구조를 보니 일식 코스 요리 식당인가요? 바삭바삭한 새우 튀김, 달짝 찌근한 불고기, 거기에 통 삼겹살까지? 양이 엄청 많네요. 듬뿍 담겨져 있네요. 오, 한 그릇에? 도대체 무슨 식당인 건지 알쏭달쏭하던 그때 수북한 모양을 보니 이거 혹시 덮밥인가요? 알록달록 화려한 비주얼로 손님들 시선 강탈. 한 그릇에 푸짐하게 담겨있는 오늘의 차종 메뉴? 새우에 불고기까지 한 그릇 한 그릇마다 각기 다른 매력을 담고 있는데요. 눈앞에서 요리해주니 빨리 먹고 싶어 안 달랐던 손님들 나오자마자 먹어보는데요. 건강 챙기는 요새 사람들이 꼭 먹어야 되는 음식인 것 같아요. 이 한 그릇으로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고요? 보기만 해도 군침이 싹 돈다는 오늘의 메뉴. 익숙한데? 그런데 새우 밑에서 등장한 건 새파란 채소들? 아, 푸르다. 가만 보니 고기보다 더 맛있게 먹고 있는 게 바로 채소들인데요. 사장님 직접 키운 채소로 샐러드를 만들어주셔가지고 정말 신선하게 맛있게 먹었어요. 양상추 없는 샐러드는 처음 먹어봐서 신기했어요. 특별히. 혹시 아까 뭐 들어가는지 보셨어요? 채소? 봤는데 제가 이름을 알지 못해가지고 그냥. 에헤이, 갑자기 물어보면 당황스럽다고요. 한가득 담겨있는 채소들을 보니 샐러드의 기본 아이템 양상추가 정말 안 보이네요. 없다. 흔한 것은 빼고 더 특별한 채소들로 가득 채운 자족 샐러드. 여기엔 루콜라, 로메인, 적겨자 등 무려 15가지나 되는 채소가 담겨있다고요.